온주 시립의 연례 행사인 가을철 트레이드 쇼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올해엔 특히 도너츠와 커피를 비롯한 식품 서비스 업체들이 처음 참여해 회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 OKBA 가을철 트레이드 쇼가 열린 토론토 인터내셔널 센터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올해엔 작년 트레이드 쇼보다 10% 늘어난 66개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실협 회원들 사이에선 올해 새로 참여한 컨트리 스타일 등 식품 판매 업체들의 부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주 시렵은 최근 담배 판매 감소로 편의점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며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즉석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식품 부문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커피와 도넛 등 간단한 즉석 음식 서비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형 편의점 체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 부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담배에 대해 갖고 담배가 이제 세일이 주니까 첫째는 가게에 들어오는 분들이 담배 때문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담배 세일이 주니까는 가게 들어온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담배 사러 왔다가 또 다시 다른 것이 이렇게 창출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손님을 우리 가게로 끌어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가공식품 아니면 식품을 만들어주는 패스트푸드 종류 그런 거를 우리 가게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인스토어들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또 체인스토어들도 우리하고 똑같으지. 왜냐니까는 이 지금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그 소위 말해서 푸드 서비스를 하게 된다. 참여한 업체들도 편의점 업주들이 점포에 남는 면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즉석 식품들에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민들한테 더 좋은 수익률을 창출하고 더 많은 커스터머를 이렇게 인바이트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제품들로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로서 많은 신분들이 오셔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0달러 상당의 쿠폰을 450달러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펩시와 코카콜라 특별 할인 등 판촉 상품도 예년과 같이 마련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시협은 모레 정기총회에서 윤종실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갖고 이사 선임 위원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얼티비 뉴스 신원욱입니다.